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유진 변호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국적포기세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국적포기세 expatriation tax라고도 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제 은퇴의 즈음에서 자녀들을 미국에 이민 오셔서 키우시고 나서 다시 이제 본국이었던 고향으로 돌아가야겠다 뭐 이렇게 결정하시는 분들도 많고 또 이제 뭐 의료라든지 옛날 친직 가족이 있는 곳으로 이제 돌아가시거나 아니면은 또 이제 여기서 태어났다 하더라도 우리 젊은 청년들 같은 경우에 한국에 오히려 이제 여기 경기 침체 때문에 한국에서 보다 나은 취업 기회가 있다 해서 부모의 고국인 한국으로 이렇게 가서 취업을 하는 경우들도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가서 좀 이렇게 계시면서 다시 돌아오시는 경우에는 문제가 안 되는데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국적을 포기를 하는 그런 경우에 이제 해당되는 것이 국적 포기세입니다. 물론 한국에서는 이제 이중 국적을 인정하는 법안이 조금씩 상정되고 있기도 하고 또 이제 그 범위를 좀 늘리고자 하면서 65세 이상인 경우에는 이중 국적을 인정을 해준다든지 그리고 이제 좀 더 낮은 연령에도 이제 그 국적을 이중 국적을 인정해주는 법안을 자꾸 생각을 하면서 미시민권자를 다시 유치하고자 하는데요. 얼마 전에 이제 새로운 정권이 들어오면서 그 과학부 장관인가 그 김종훈 장관이 미국 시민권자로서 굉장히 성공했던 과학자이자 사업가로서 자기 나름대로 이제 애국을 위해서 한국에 돌아갔었지만은 바로 이 expatriation tax 때문에 결국 그 장관직을 사임하고 다시 미국으로 돌아오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럼 과연 그 국적 포기세가 해당되는 사람이 누구냐 했을 때 반드시 시민권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놀랍게도 영주권자라 하더라도 그 국적을 포기하는 그 해로부터 과거 15년 중에서 8년 이상 영주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면은 국적 포기세에 일단 납부를 해야 될 의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더 서브캐테고리로서 그 국적 포기서를 내야 되는 사람들은 국적 포기하는 해로부터 보았을 때 과거 5년에 소득세 이거는 소득세를 내는 수입이 아니고 소득세 금액 자체가 2013년 기준으로 봤을 때 15만 5천 그러니까 이제 고소득자를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거나 아니면은 이제 순자산이라는 것은 그 재산의 밸류 가격에서 어떤 뭐 부채 같은 것을 빼었을 때 국적 포기일 기준으로 보아서 순자산이 약 200만 불 이상인 사람 그 다음에 과거 5년으로 봤을 때 영주권을 가지고 있거나 시민권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납세 불성실자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 국적 포기세가 부과될 수 있는 일단은 요건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순자산을 얘기를 하셨을 경우에 그 경우에는 미국 내에 있는 자산만이 아니고 미국의 세법은 그 세금을 내야 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전 세계에 있는 자신의 자산을 얘기를 하기 때문에 worldwide assets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국 분들이 대부분 이제 미국에는 내가 이것이 있고 한국에는 있는 거는 모르니까 괜찮다 그러지만 최근 이제 금융이라든지 뭐 해외 금융 계좌 같은 것도 다 보고를 해야 되고 점점 이제 미국 내에 그 IRS가 그 enforcement를 굉장히 강하게 하고 있는데요. 추후에 부동산 같은 것도 문제가 될 수가 있고 국적 포기자의 경우에도 나중에 이제 다시 돌아오시거나 그런 경우에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또 이제 그 외에도 연금을 수여하는 경우에 어떤 일정 경우에는 국적 포기세가 부과될 수가 있습니다. 이 중에 모든 조건이 맞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 하나만이라도 자기가 해당이 된다 하면은 국적 포기세를 내실 수 있습니다. 그 납세 의무를 이제 가르는 데 있어서 예를 들어서 올해 1월 달 아니면 3월 달 정도 한 90일 정도를 체류를 했다. 그러면 내가 90일 있다가 한국으로 국적을 포기를 했으니까 2013년도에는 내가 세금을 미국에 보고를 해야 되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세법상으로 보았을 때는 적어도 30일 이상 있었다 하면은 그 해의 세금은 미국에서 보고를 하셔야 됩니다. 또 일단 자산의 경우로 다시 또 보면은요.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포기하면은 그 시점에서 국적 포기자에게 세금을 미리 부과하는 것인데 어떻게 워킹을 하냐면 일반 시민권자가 예를 들어서 모든 재산을 이제 전 세계에 걸쳐 있는 모든 재산을 갖다가 있다고 했을 때 국적 포기한 시점에서 일단 미국 국세청에서는 처분을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실제로는 처분을 안 했다 하더라도 처분을 한 것으로 간주해서 그 면세 금액, 면세 금액이 63만 6천 불. 이건 이제 해마다 조정이 되는데요. 2013년 기준 면세 금액을 제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캐피럴 게인 같은 것을 양도소득세를 부과합니다. 1년 이하의 보유자산인 경우에는 10%에서 35%, 1년 이상의 보유인 경우에는 15%를 부과하게 됩니다. 200만 불의 부동산이 있다고 예를 들었을 때 만약에 50만 불대 원가로 샀다 하면은 150만 불이 캐피럴 게인인데요. 양도소득인데 이 경우에 150만 불 수익에서 63만 6천 불을 제외한 86만 4천 불에 대해서는 맞는 금액을 이제 15%가 되겠죠. 세금이 부과된다고 보십니다. 그러면 한번 세금을 냈으니까 나중에 실제로 팔았을 때 그때 세금을 안 내도 되냐 하면 그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이분이 같은 사람이 실제로 추후에 250만 불의 그 부동산을 처분한다 그러면 그 국적 포기세 당시에 부과됐던 세금 그 밸류 하고의 차액인 50만 불에 대해서 다시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물론 과거에 국적 포기세를 내셨던 그 금액은 차감이 되겠죠. 연금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간단히 얘기하자면 연금도 국적 포기일에서 지급을 받은 것으로 환산해서 그해 관세를 하거나 만약에 일정 요건을 갖추면은 실제 나중에 지급을 할 때 30% 정도의 세금이 부과될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그러면은 국적 포기세를 국적 포기하는 당시 그 해에 다 내야 되느냐 그것이 원칙이지만 택스를 실제로 그 자산을 처분하거나 연금을 받는 시점에서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경우에는 그 세금을 꼭 낸다라는 어떤 콜레러럴 담보를 제공을 하셔야 되고 또 이자가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많은 분들이 아, 나 미국에 다시 안 돌아오면 돼 라고 간단하게 얘기를 하시지만 또 어떤 분들은 자녀분들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자녀분들의 시리즌십을 통해서 내가 원하면 애들하고 같이 살기 위해서 돌아오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국적 포기세의 문제에서 사실 더 중요한 것은 본인이 세금을 내고 안 내고의 문제가 아니라 국적 포기세를 내야 됐던 과세 대상자였던 사람들의 경우 나중에 그런 자기 자산 같은 것을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인 미국에 있는 자녀가 증여 또는 상속을 받게 되었을 때 이때 이제 이 증여 상속을 받는 미국 시민권 자녀 영주권 자녀들이 그 과세 세금을 내야 되는 그 납세 의무자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미국에서는 그 상속이나 증여에 있어서 받는 사람이 납세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 자기의 그런 상속분이나 유류분에서 택스를 내는 것이지 그것을 안 냈다고 해서 수혜자가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닌데요. 이 expatriation tax purpose로 상속이나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그 자녀들이 세금을 내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 주의하셔야 되는 건 그 국적 포기세를 국적을 포기하신 이후에 그 부모가 해외에서 취득한 그런 재산에 대해서도 그 자녀들의 경우에는 세금을 내야 될 수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이런 자세한 내용을 모르시기 때문에 뭐 국적 포기하고 간단하게 생각을 하시지만 현 상황과 같이 그 미국 내에서 세금을 납세하거나 아니면 보고해야 될 의무가 점점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제 국적을 포기하시거나 할 때도 나중에 돌아오실 경우나 자녀를 대비해서 자녀들의 어떤 상황을 대비해서 신중한
그 검토를 하시고 또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셔서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하시는 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